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오전장에 대한 모습과 오후장에 대한 모습이 달라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코스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오전장에서 1%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 후반에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하면서 하락 전환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거든요. 장 중에는 플러스권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장 후반 돼 가지고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 넣으면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다만 이제 상해 종합 지수, 중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1.38%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1200원대를 기록하면서 꾸준한 움직임,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0.75%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본 증시도 그렇고 변동성이 상당히 큰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시장이었지만, 국내 증시에 대한 특수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겠고요. 좀더 추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한 하락은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자, 잠깐 한번 같이 지수에 대한 움직임 잠깐 보시면, 자, 우선 전체 시장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지금 여기에서 올라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하단에 있는 이 포인트를 조금 주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자, 요 자리 6월 12일과 그리고 6월 16일, 6월 17일 날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이 연기금에 대한 매수였고, 마찬가지로 지금 전일도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었고, 오늘도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다가 장 후반대 가지고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시장이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기관의 매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사실. 네. 지금은 연기금이 바닥권역부터 끌어당겨서 올려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와줘야지만 지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의 연기금 매수는 우리가 실적에 대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선방을 한다는 부분에서 미리 선매수가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내일 시장에서도 여기 이 포인트에서는 한번더 자리를 잡아주는 움직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상방은 닫혀 있거든요. 상당히 제한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작은 박스권에 대한 개별주 양상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움직임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준비된 내용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첫 번째는 이제는 반도체 장비주 실적 시즌 돌입이라는 내용을 준비했고, 자, 전일 특집 영상으로 저희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세메스를 방문했는데, 세메스 방문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소재와 장비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를 우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포토 공정과 식각 공정, 그 방막 공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메가트렌드 6기 했던 자료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상당 부분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양상이 나타났었고, 자,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저희가 일전에 교육을 했던 내용이 반도체 관련 내용을 6월 18일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내용을 토대로 6월 19일부터 지금 반도체 업종이 상당 부분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교육 내용을 제가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여드릴 수 있는
출처를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 참고 꼭 하시고요. 전에 SMS 관련한 영상이 올라와 있을 건데 그 영상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차익 매물이 현재 나타나면서 코스닥이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6월달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많았습니다. 6월 첫째 주는 ASCO가 있었고 6월 둘째 주에는 바이오 USA, 바이오 컨퍼런스가 있었죠. 그 6월 22일 주는 우리가 AACR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났었습니다. 대신에 7월달은 행사 자체가 없어요. 8월달도 초반에 행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반기에는 미국에서 많은 행사가 열리고요. 후반기로 넘어가면 유럽에서 많은 행사가 열리는데 자, 7월달은 공백기입니다. 하지만 올해 7월달은 다르다 했죠. 바로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위기를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한번 차례대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반도체 소재와 장비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영상은 전일 올려드렸던 SMS를 방문했던 의미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그 영상 말고 거기에 보여드렸던 그림 말고 다른 그림들 몇 가지 좀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정을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전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에 대한 생산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회로 설계와 웨이퍼 제조, 웨이퍼에 대한 회로 인쇄, 회로 인쇄를 하는 것을 우리가 포토 공정이라고 해요. 자, 반도체에 대한 품질 결정,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전공정이라고 하고, 이 전공정은 기술력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있다고 했죠?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에 이런 네 가지 기업이 전 세계 65%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과 웨이퍼에서 개별 칩을 분리를 해내고 거기에서 조립과 검사를 하고 웨이퍼 검사를 하고 패키징 테스트까지 담당하는 것을 우리가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공정이라든지 후공정 모든 종목군들이 많이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양상인데 거기에 소재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이끌어왔다면 오늘 시장에서 장비 관련주가 또 움직이거든요. 전에 SMS를 방문하면서 이런 장비 업체들에 대한 내관을 지금 터트리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요. 거기서 오늘 강한 상승세를 동반하면서 이런 장비주가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자, 오늘 요 뉴스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머크사가 한국의 바이오 소재 첨단 기술 센터를 연다라는 뉴스였는데, 안에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독일의 세계적인 화학업체 머크사가 한국의 반도체 소재 연구소를 연다. 그럼 그 밑에 이제 내려보시면요. 세계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에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일본 수출 규제 및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으로 공급망 재편 이슈가 더해지면서 해외 반도체 업체들의 한국 투자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자, 30일 경기도 평택 송택산업단지에 한국 첨단 기술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센터는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고 고객평가를 위해 샘플링 랩 CMP 소재 CMP는 뭐예요? 이제 CM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하는 거라 했어요? 이제 깎아내는 역할을 하는 소재라 했죠. 그 평판 작업을 하는 소재를 우리가 CMP 소재로 갑니다. 자, 설계하고 분석한 리스트 랩 CMP 웨이퍼 연마, 그렇죠? CMP가 연마를 하는 작업입니다. 자, 웨이퍼 결함 검사 장비 등 전문 설비가 갖춰진 클린룸으로 구성됐다. 그럼 클린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재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진공 펌프에 대한 재료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상승세에 동반했던 것이 진공 펌프 관련해 가지고 종목군들이 또 움직였다. 그죠? 자, 요 뉴스가 어제자 뉴스입니다. 자, 머크는 뭐 넣었고 그 밑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번 투자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주목된다.
자, 머크에 앞서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미국의 램 리서치는 경기도에 R&D 센터를 짓기로 결정했다. 자,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도 올해 초 평택에 대규모 고객 지원 센터를 준공했다. 자, 도쿄 일렉트론하고 램 리서치하고 ASML하고 이런 업체들이 세계 4대 반도체 업체라고 했죠. 그런 업체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소재와 장비 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바뀌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그 밑에 나오는 것이 미국의 두 편도 극자외 선용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충남 천안에 짓기로 했다.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대평가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시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종목군들이 최근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는 거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주들이 수급적인 분위기에서 기관에 대한 매수가 붙으면서 올라오는 양상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준비된 부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업체들이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조금 보였는데 한번 주가 추이를 같이 보시면요. 자, KC텍도 한번 가져볼게요. 자, KC텍이 어느 순간에 가격대가 22,000원까지 또 올라왔어요. 반등세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비 업체들이 뭐 있어요? DNF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원익 IPS. 자, 원익 IPS도 어느 순간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요. 대부분 다. 그 테스. 자, 테스도 주가가 좀 바뀔 수 있겠죠. 바뀔 수 있고, 세메스는 상장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뭐, 오늘 시장 LOTVQ. 앞서 말씀드렸던 진공펌프 관련해가지고, 오늘 보면 주가 자체가, 자, 요렇게 13%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드러났습니다. 지금 장비주에 대해서 움직임이 상당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소재는 이미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갔던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충분히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와 장비는 꼭 보셔야 되고, 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더 안에 내용을 좀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보시면,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와 차익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제약바이오가 평생을 갈 것 같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시장이 어느 순간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오늘도 크게 하락하면서 지수가 빠져버렸어요. 항상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힘들다고 하는 것이, 제가 그 6월 달에 제약 그 반도체 장비주, 반도체 소재 관련주가 움직일 것이다. 거기에 대한 특집을 한다.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얘기하셨던 것이 채팅창에도 지금 왜 뜬금없이 반도체를 하느냐. 응? 지금 제약바이오가 대세인데. 그런 글들이 올라왔었어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우리가 선점을 하는 거거든요. 미리 선도로 해 나가는 겁니다. 안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또 올라가는 거지, 올라간 종목이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은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 준비했던 반도체 장비주, 반도체 소재 관련주 지금 올라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때 올라왔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현재 시점에 차익 매물을 뱉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건전한 조정을 거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제약바이오가 이대로 무너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7월달은 7호제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하는데, 앞서서 우리가 봤던 그림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자, 국내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개발 현황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자, 7월에 인체 임상에 대한 부분 자체를 돌입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런 것들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밑에 시즌 옥시자 보시면 혈장 치료제에 대해서 7월 인체 임상을 돌입하고 올 하반기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뉴스 있어요. 그러면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꺾인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슈가 앞으로도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좀 더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이런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빠진다고 해서 이대로 아 맛이 갔다 이제 죽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때 손절하고 나와버리면 또다시 다음에 상승을 해버릴 때 못 잡습니다. 지금은 이 종목군들이 눌림목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전한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일 7월 2일날 SK바이오팜이 상장되거든요. 그래 또다시 한번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모멘텀이 한 번 더 불러올 수 있다. 이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항상 오르면 빠지는 거고 빠지면 오르게 됩니다. 수렴과 발산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꾸준하게 우리가 순환매가 돌고 있고 주도주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걸 명심하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제약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모멘텀도 계속적으로 도는 거죠. 5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신산업 동력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산업을 보고 주식을 보신다면 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일 SK바이오팜이 상장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들. 자,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하나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생산 업체인데 제가 이거 그림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이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이 원인 머티리얼즈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스를 생산하는데요. 자, 일단은 세정에 대해 해당하는 것의 F2 믹스라는 가스고요. 증착에 해당한 이 증착이 방막이라 했죠. 방막에 해당하는 가스가 이런 가스들이고 식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가스들입니다. 우리가 가스를 뭐 이게 활용도가 다양하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전공정 업체들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 두 가지가 바로 가스와 포토마스크입니다. 자, 포토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율이 0이라고 했죠. 대신에 이제 가스 같은 경우에 국산에서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SK머티리얼즈가 모습이 상당히 좋았었고 마찬가지로 이런 원인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바닥에서 주가가 바뀌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YIK하고 LOT백큐 같은 경우에도 자, LOT백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진공펌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진공펌프 어디에 쓰이냐면 반도체 클린룸을 만들 때 거기는 진공 상태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이 진공 펌프를 활용해가지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YIK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관련 업체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웨이퍼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는 회사인데 마찬가지로 주가적인 분위기 자체가 바닥권역에서 이제 돌아서 올라가는 시점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변화가 좀 더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업도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지금 다행히 또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을 해주셨는 덕분에 주식 100일간의 기적 선착순 100명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예, 마감이 되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오늘 또 함께 희망을 하신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추가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 이벤트를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대신 24시가 지나고 나면 그 할인 이벤트가 바뀌게 되니까요. 만일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주식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잡고 싶다. 투자에 대한 새로운 습관을 기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꼭 신청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오늘 처음으로 오후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 사실 뭐 오늘 시장이 오후장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후 방송을 진행하니까 좀 더 마인드 컨트롤이 된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오후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 보셨고요. 5월달에 했던 종목군들이 6월달에 신고가를 다 갔습니다. 뭐 지금 파마리서치, 대주전자, 라온시큐어, 파맵신 다 신고 갔죠. SCI 평가에 신고 갔고
에이테크 손을 신고 갔고, 썬데이 신고 갔고, NS 신고 갔고, 여기에 또 동진 세미캠도 이때 있었어요. 동진 세미캠도 신고 갔죠. 두 배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6월달 했던 종목군들이 또 7월달에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달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마찬가지 7월달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선점하고 선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는 5에서 10% 오르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는 또 강한 상승을 동반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이 또 등장하게 되거든요. 미리 시장을 선점하는 매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좀 더 어차피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을 잘 추천하는 것은 저의 능력인 거니까요.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종목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벤트가 진행되니까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크게 하락을 하는 바람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건전한 조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또 다시 한번 치료제 모멘텀을 가지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시장을 좀 더 크게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